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혜택은 늘리고 환자 부담은 낮추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병원을 방문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아무런 혜택, 아무런 지원도 없었어요. 야외 같은 경우는 수액이나 비싸고 영양제가 있는데 그걸 떼면 지네들 안되니까. 문 대통령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을 없애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용 또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4대 중증 질환 중심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모든 중증 질환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2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환자 본인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위 30% 저소득층은 연간 100만 원 이하로 15세 이하의 입원 진료비 부담률은 20%에서 5%, 중증 치매 환자는 10%로 감경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계획대로 시행되면 2022년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저소득층은 46%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6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의 절반을 활용하고 국가 재정을 보태는 방식의 30조 6천억 원 충당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10년간의 보험료가 지난 10년의 평균 인상액보다 더 오르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